지금부터 2022년 3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193장 부르시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특별히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말씀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본교회 평강제일교회와 우리 늘푸른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회개와 갱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자라나는 귀한 사순절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해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으로 항상 부활절 7주 전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이날에는 재를 끌어다가 방석같이 만들고 거기에 앉아서 재를 양손에 쥐고 머리에 뿌리고 손으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회개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40이라는 수는 성경을 볼때 준비 기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에서 짐승까지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통에 자복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통에 자복하는 눈물을 보시고 그 성을 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아 때 홍수 심판도 40주야 내렸습니다. 비록 방주문은 닫혔지만 긍휼이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40일 기간 동안 회개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떡과 물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회상하며 분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직하게 믿었는지, 성실하게 믿었는지, 또한 충성을 다한 삶이었는지, 우리 삶의 보자기를 풀어놓고 가슴 아프게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가서 부모 형제가 지은 죄, 자녀들이 지은 죄, 그리고 민족의 죄, 조상의 죄까지도 걸머지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없지만 공동번역과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반드시라는 단어의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틀림없다, 꼭 필요하다, 절대적이다, 마땅하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십자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어쩌다 할수 없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회피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찾아가신 사랑의 길이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소원을 올리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잡히실 때에 아무 소리 없이 찢기고 매맞고 터지는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모리아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말씀의 예언대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제단에 예수님께서는 결박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공관복음을 볼때 예수님께서 이삭처럼 결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듯 결박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 사실에 너무나 황송해서 눈물 흘리며 감사, 감격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깨닫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결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로서 결박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제물로 묶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풀려나는 순간 불행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꼭 붙잡힌 당하는 참 자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바치듯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올바르게 따라가는 가운데 자신을 묶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